이어서 바로 축하와 감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한교총은 특징이 아름다운 연합을 잘 이루어서 한 번도 회의하거나 볼 때 시끄러운 성이 없고 또 서로 간의 의견이 산출될 때 아름다운 조화를 통해서 잘 왔습니다. 저도 공동대표 중에 한 사람이지만 한 번도 서로 얼굴을 붉히게 한 일이 없고 양보하면서 오늘 왔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우리 축사하실 분들 앞으로 좀 간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리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신 우리 김보성님 앞서서 인사 말씀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국교회 총연합 제3회 정기총회 개최를 마음 깊이 축하드립니다. 지난 회기 동안 한교총을 아름답게 이끌어오신 존경하는 대표회장 이승희 목사님, 박종철 목사님, 김성복 목사님, 또한 각 교단의 회의원 여러분, 지난 2001년 교단장 협의회로 출발하여 회원교단들의 연합체로 한국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달려오신 한교총의 그동안의 역정을 돌아봅니다. 특히 사회로부터 존경받기는커녕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린 교계 일부의 오만과 독선을 극복하고 새로운 교회와 리더십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오신 각 교단 대표자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에 동역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대사회에는 무한한 탐욕추구와 이기주의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돕는 자, 즉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거듭나도록 이끌어가야 할 과제가 우리 교회 앞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갈등과 독선과 아집으로 분열하고 갈등하며 또한 생각과 말과 행위로 상대방을 증오하고 폭력에까지 이르게 하는 이 사회에서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되게 하는 사랑을 구현하는 교회의 사명은 더욱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가난과 질병 또 삶의 무의미 절망으로 좌절하고 포기하는 많은 생명들에게 희망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교회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것을 이룰 길이 없습니다. 학식으로도 또 돈으로도 무력으로도 이러한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사회수석으로서 저는 정부에 대한 교회의 염려나 비판도 새겨 듣고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더 열심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한교총 대표의장으로 선출되실 목사님들께도 미리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